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폭염에 전국 주요 강들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녹조 현상은 지난주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로 금강 하류는 피해 구간이 90km에 달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널찍한 금강 하류가 짙은 녹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을 뒤덮은 부유물에서 역한 냄새가 밀려오고 녹색 알갱이로 뒤덮인 물고기 사체가 강바닥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주부터 녹조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 안에 물을 직접 담아 수질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병 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녹색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상류 쪽으로 5km 더 올라가 봤습니다. 장소를 옮겨도 이렇게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물속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조류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다 보니 물속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습니다. 양수장에서 끌어올린 농업 용수도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입니다. 녹조는 금강 하구둑에서 충남 공주까지 무려 90km에 가까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위가 오래 가니까 작년보다 심해요, 녹조가. 겨 심어진 뒤 이 물을 대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기가 눈에 꽉 찼죠. 비료와 가축분뇨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급속히 증식시킨 결과입니다. 여기에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과 4대강 사업으로 느려진 유속도 녹조를 일으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녹조는 햇빛을 차단하고 부패하면서 용존산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물고기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제보와 금강 하구둑에 수문을 열어서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당국이 보 개방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